말해봐. 지금 몇 달이나 걸치느냐고. 양다리인 줄 얼마 전에 누나가 나 만난 거였잖아. 너 뭐야? 그동안 나 이용한 거야? 그래? 네가 수작 부린 거 아니야. 제 말을 믿으세요. 쟤랑 한 번밖에 안 잤어요. 참하게 만드는데. 니들이랑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어? 야, 켜. 야, 야, 자기 나, 어디 가? 나! 나! 어디 가? 너 어디 가? 안녕하십니까. 감추고 싶은 가슴속 상처를 속 시원히 꺼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 선우자덕의 데미지의 선우자덕입니다. 아, 오늘은 같은 여자에게 농락을 당했다는 한 형제가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노래해 왔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한 여자에게 농락을 당했다는 형제의 사연. 자,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그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저만 등쳐먹은 게 아니라 우리 형까지 당했다니까요. 한 여자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이들 형제의 분노. 맞아. 야,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어? 나는 걔가 왜 나한테 갑자기 헤어지자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길래 정말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어요. 근데 왔어? 야, 네가 여기 왜 와? 그게 안 좋아? 야! 동생 여자친구라고 나온 사람이 얼마 전에 저랑 헤어진 여자친구더라고 해. 그게 걔 완전 선수예요. 사랑을 믿기로 이들 형제를 기만한 그 여자. 데미지를 통해 그 여자의 실체를 파헤치고 싶다. 같은 여자를 사귀고 있는 줄 까맣게 몰랐다는 형제. 그들은 자신과 같은 남성 피해자가 또 있을 거라는 판단 아래 이 자리에 나올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형제가 같은 여자를 사랑하게 됐고 배신을 당하게 됐는지 직접 이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뢰인 박기용 씨, 박필영 씨 나와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어려운 자리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럼 두 분은 그 여자분을 사귈 당시에 그 여자분이 같은 여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네. 저하고 형하고 여자 좋아하는 스타일이 틀려요. 형은 좀 참해 보이는 스타일을 좋아하고 저는 좀 쾌활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여자 문제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그런 적이 없어요. 아, 뭐 서로 뭐 여자를 만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름도 틀리고 같이 만난 적도 없으니까 설마 똑같은 여자인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제가요, 미진이한테 얘네 커플이랑 네 명이서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나 말고는 남자 울렁증이 있다라나 뭐라나. 애가 워낙에 순진하고 숙맥이어서 저 그냥 그 말만 믿었다고요. 걔가 숙맥이라고? 걔 남자 엄청 밝혀. 걔 주위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어떤 놈은 어? 걔 한번 만나려고 알바까지 뛰어서 다이아 반지까지 사줬대. 걔가 그래? 내가 지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다이아 반지 사줬다고? 뭐? 그럼 그 띨띨한 놈이 형이었어? 야, 걔가 나보고 띨띨하다고 했냐? 아, 나 진짜 사람 열받게 만드네, 진짜. 아, 저기요, 지금 뒤에 있죠? 예. 야, 네가 나보고 띨띨하다고 했냐?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띨띨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잘났어? 자, 의뢰인.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자, 잠시 좀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그럼 현재 두 분은 그 여자분하고는 헤어진 상태십니까, 지금? 네, 아, 제가 부모님께 인사드리자고 했더니 자기가 고백할 게 있다면서 자기한테 빚이 1억 있다는 거예요.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뭐 저를 좋아하긴 하지만 부담을 주기 싫다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얘한테는 1억인데 저한테는 5천이나 더 뻥튀기해서 1억 5천 해달라고 징징대더니 아니, 갑자기 오빠라는 작자가 나타나서는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치사라니 꺼지라니 신나게 욕을 해대는데 우리들이 다 한 것만 합하면 못해도 집 한 채는 삽니다. 아니, 그것만 해도 열풍 터져 죽겠는데. 들으셨잖아요. 저보고 띨띨한 X야! 저 더 이상 못 참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해주세요. 야! 너 빨리 쳐나와! 안 나와? 예, 알겠습니다. 아이씨! 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여자친구였던 그 최영란 씨를 이 자리에 모셔볼 텐데요. 잠깐만요. 지금 최영란이라고 그랬어요? 예. 본명이 최영란이요? 그렇습니다. 아, 걔가 최영란이래. 미치겠네. 조민진도. 김지성도 아니고 최영란이 된다? 아, 얘 사람 진짜 열받게 만드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 자리에 최영란 씨를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란 씨 나와주시죠. 야, 네가 나보고 띵띵하다고 그랬냐? 어? 네가 나보고 띵띵하다. 야, 내가 그 다이아 바지 사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거 사려고 고속도로 한 구간을 깔았어! 야, 내가 언제 사달라고 했어? 네가 좋아서 사준 거잖아. 네가 가지고 싶다며. 그래서 사준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싶다고 했지. 언제 사달라고 했냐고. 아, 이게 진짜 사람 가지고 누구나. 아, 씨! 자, 알겠습니다. 자, 잠시 진정하시고 자리해 주십시오. 태연아 씨, 그건 그렇다고 해도 같은 시기에 이게 형제분을 만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 두 사람 형제인 줄 몰랐어요. 보세요. 누가 봐도 형제인 줄 어떻게 알아요. 한 명은 쪽제비 같고 한 명은 너구리 같은데요. 내가 쪽제비면 넌 구미호야. 너 도대체 남자를 몇 명 피리 빨아먹은 거냐? 어? 말해봐. 지금 몇 달이나 걸치고 있냐고. 야, 니들 사람이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해? 어? 내가 누굴 만나서 연애를 하든 니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내가 싫다는데도 죽자 살려 쫓아내는 건 너네였어. 내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나 남자친구 알면서도 니네 나 만났잖아. 나 양다리인 줄 알면서도 니네가 나 만난 거였잖아. 자,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럼 여기 계신 두 분이 최영란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교제를 계속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쟤네 저 양다리인 거 다 알면서 만났어요. 야, 너 뭐라 그랬어? 내가 남자친구 있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니? 새로운 남자 생겼다니까. 너한테도 기회를 달래며. 옆에만 있게 해달래며. 아, 나 진짜 이게...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 네 동생이었어. 형이 그랬어? 야, 그리고 너는 뭐라 그랬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며? 야, 사랑 움직이냐? 이래놓고서 나한테 양다리 걸쳤다고 왜 난리들이야? 이 동생이래, 진짜.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형제를 동시에 등쳐먹는 건 그렇잖아. 아무 생각해도 너가 그렇지 않냐? 어? 너 상도덕도 없어? 내가 언제 너네 등쳐먹었다고 그래? 너네가 나 좋아서 다 해다 준 거 아니야? 뭐? 집 한 채를 나한테 발랐다고? 그 돈으로 계집 한 채를 샀겠다. 너네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그래? 야, 해준 게 없다고? 야, 내가 너한테 사준 명품 가방만 다섯 개가 넘어. 어? 야, 거기다가 네가 뭐야, 이 판인가? 인간 목걸이 그거 갖고 싶다고 그거 사줬지. 모피 코트까지 사줬잖아. 야, 뭐야, 너도 모피 사줬냐? 형도? 네가 무슨 북극곰이야? 털이야 털 아예 죄다 모아라. 네 나한테도 모피 뜯어갔잖아. 아, 나 진짜. 야, 네가 사준 건 반코트고 제가 사준 건 롱코트거든. 아, 나 진짜 이게 한 대 치시려고요? 쳐. 나 비싼 몸이거든. 쳐봐. 자,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일단 진정을 좀 하시죠. 잘해 주십시오. 예. 자, 현재 의뢰인 측은 반론인이 사랑을 믿기로 자신들을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들처럼 반론인에게 당하고 있는 피해 남성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저희 선우제덕의 데미지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반론인 최영란 씨를 추적해봤습니다. 두 사람이 형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으며 그 형제도 상대방 모를 뿐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론인 최영란. 그녀의 일상생활을 추적하기로 했다. 추적 첫날. 최영란이 다닌다는 회사. 퇴근 시간에 맞춰 홀로 나오는 그녀의 모습인데 약속이 있는 듯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다정스러운 행동으로 보아 단순한 친구 사이 같아 보이진 않았다. 뭐야, 저런 거 함부로 저렇게 추적해도 돼요? 오늘은 스테이크 먹자. 하고 있어라. 스테이크? 그래,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가자. 그래.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를 옮기는 두 사람인데 보석 매장을 지나치려는 찰나 최영란이 매장 가까이 다가서며 멈춰섰다. 뭐해? 아, 오빠. 아, 저기 반지 되게 이쁘겠다. 네? 들어가자. 어디 들어가? 오빠 사줄게, 들어가자. 아, 오빠한테 사달라는 건 아니야. 밥 먹으러 가자. 아니야, 오빠 사주고 싶어서 그래. 들어가자. 고단수야, 고단수 진짜. 이윽 두 사람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고. 그게 작전이잖아. 야, 그게 얼마나 고단수야. 두 사람을 따라 추적팀도 쫓아 들어가기로 했다. 나는 이거. 이거? 이게 예쁘겠다, 이거야. 맨 밑에 거야. 이거야? 네. 오빠 어때? 나한테 되게 잘 어울리지? 잘 어울리네. 목걸이도 있다. 저 목걸이도 한번 해봐도 돼요? 와,
반지에 이어 목걸이도 보는 최영란. 그래. 하나로 만족을 못해요 얘가. 두 개 이상은 해야지. 아마도 저거 풀세트로 다 살 거야. 맞출 거라고. 귀걸이도 있어요 여기. 맞지? 그리고 귀걸이까지 해보는 그녀의 모습. 아 진짜. 어때요? 잘 어울려요? 너무 예쁘지? 와 이쁘다. 와 이거랑 이거랑 오 진짜 잘 어울린다. 다 해서 얼마예요? 예? 150만 원이요? 예. 너 이거 다 필요한 거지? 너무 좀 비싸지? 어? 근데 되게 이쁜데. 귀걸이랑 반지도 되게 잘 어울리고 얘네 둘이 세트가 오빠가 하라는 거 같아. 어? 이거 그냥 다 주세요. 어, 저거 남 얘기가 아니라고. 진짜? 남 얘기가 아니라고. 저 띠띠랑 좀 줘봐. 교묘한 방법으로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받아내는 최은란이었다. 추적 2일째. 약속 있는 듯 어딘가로 향하는 최영란. 약속 장소로 짐작되는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전날과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렇지.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하지. 내가 갔다 올게. 아니야. 일단 두 명. 내가 늦었으니까 내가 갔다 올게. 오빠 아벤카 먹을 거지? 그래. 그래. 친근해 보이는 말투로 짐작. 최영란의 또 다른 남자친구인 듯 했다. 커피를 들고 자리로 돌아가는 그때 다른 남자에게 실수를 하는 최영란.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예, 저 나한테 했던 스톱이잖아. 뭘 스톱이야?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제가 세탁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저도 다 계산돼 있는 거잖아. 아니면 어? 아니거든. 나한테도 저렇게 해가지고. 아, 제가 지금은 사촌 오빠랑 아주 조금 곤란하고요. 잠깐만요. 사촌 오빠래, 사촌 오빠. 제 명함이에요. 다음번에 제가 꼭 식사 대접할 테니까 꼭 연락주세요. 아, 바로 연락처 주고 받나? 꼭이요? 예. 맞죠? 죄송해요. 명함을 건네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래. 남자친구 앞에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려는 최영란. 과연 그녀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날 오후. 브랜드 매장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이었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이거 하얀 그냥 어? 매장 앞에만 가면 어? 지나가지 못하지 그냥. 두 사람을 따라 추적팀 역시 뒤쫓아 들어갔다. 이거 가방 들어가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오, 이쁘다. 오빠 봐봐. 되게 이쁘지? 오, 어울리네. 이거 없는 사람 나밖에 없어. 내 친구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사주기 싫어? 싫으면 됐어. 오늘 그 약속 싫어. 아니야. 사줄게. 진짜지? 야, 내가 사준 거 명품 가방 다섯 개 갖고 만족을 못하냐? 혹시 오빠 없어. 언니, 저 가방 좀 줘요. 만족이 되겠냐? 저 얼마예요? 알면서 그래. 아, 230이요? 230은 별거 아니네. 전날의 경우처럼 다른 남자친구로부터 쉽게 명품 가방을 받아내는 최영란이었다. 매장을 나온 두 사람, 또다시 어딘가를 향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간 곳은 근처의 한 모텔. 좀 전 매장에서 이야기했던 약속이란 것이 혹시 함께 모텔에 가는 것은 아니었을까? 추적 5일째. 커피숍 앞에 서 있는 최영란.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드는데. 네, 여보세요? 차성주 씨 되시죠? 아, 죄송해요. 제가 조금 좀 늦을 것 같은데.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최대한 빨리 갈게요. 네. 고객 먹으려고요. 그리고 최영란은 약속 장소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한 남자를 지켜보더니 드디어 그 남자에게 다가서려는데. 그 남자와 부딪힌 최영란. 레퍼토리가 저거 나한테 써먹었던 거야 저거. 저 남자가 잘못한 거잖아. 너 연기해라. 어? 너 연기하면 정말 잘하겠다 진짜. 잘못도 안 좋거든. 어? 아 아니야. 어디 많이 다치셨어요? 아 아니 그냥 조금. 일부러 부딪힌 듯한 최영란. 과연 그녀의 의도는 무엇일까?
일부러 부딪히긴 머리 일부러 부딪힌다 그래. 일부러 부딪혔네. 아니거든. 어? 야, 뭘 아니야. 안 봐도 비디오구만. 부딪힌 남자를 계속 바라보는 최윤아. 아프다면서 잘 걸어다닌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아, 여보세요? 아, 네, 아까 저 부딪혀서 명 안 받은 사람인데요. 아, 네. 아, 괜찮긴 괜찮은데요. 발목이 조금 아플 것 같아서. 야, 내일 아침 많이 부을 것 같아서. 아프면 아픈 거지. 아플 것 같아요는 뭐야. 네. 야, 너는 교통사고 안 남았어? 아, 어이가 없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그리고 언제 부딪혔냐는 듯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약속 장소를 향해. 봐봐, 아플 것 같다면서 잘만 걸어다니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듯 모습을 단정히 살핀 후 커피숍으로 들어섰다. 제가 너무 많이 늦었죠. 약속 상대는 지난번 최영란이 실수로 커피를 쏟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어떡해요. 옷은 괜찮으세요? 제가 세탁비라도 드렸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먼저 먹을까요? 잠시만. 현 씨 같은 미인을 만나는데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예. 근데 혹시 초면에 실례지만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아, 남자친구요? 네. 제가 일이 좀 바빠서. 이미 두 명의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최영란이었다. 추적 7일째. 함께 술을 마시는 남자친구와 최영란. 혜란아, 내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네가 내 운명의 여자인 것 같아. 나랑 결혼해줄래? 오빠. 나 근데 오빠랑 결혼 못해. 저봐, 저 레파토리 나왔다. 왜? 저거야.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오빠 사랑하지. 근데 사실은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계셔. 보험도 안 들어서 입원비만 1,000,000원이야.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오빠랑 결혼을 해. 아, 야,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나 오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얼만데? 내가 보태줄게. 그냥 치료비랑 입원비랑 해서 8,000,000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8,000? 와. 그걸 오빠가 어떻게 부담해. 됐어, 우리 그냥 헤어져. 난 1억 5천이라 했잖아. 청혼한 남자친구에게 스스럼 없이 돈 이야기를 꺼내는 최영란. 혹시 그녀는 만나는 남자마다 이렇게 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까. 추적 9일째. 홀로 퇴근하는 최영란.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 여보세요? 오빠. 저 띨띨한 돈 넣어준 거 봐. 아, 나 한잔. 띨띨하다고 하지 말랬지. 나도 사랑해. 돈 넣어주면 사랑하지. 돈 안 넣어줬으면.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그녀를 기다리는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오빠. 저 남자 또 누구야? 이렇게 숨었으면 못 찾을 줄 알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숨다니. 갑자기 친구랑 같이 살게 됐어. 오빠 화 많이 났어? 화 풀어. 응?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내 돈 홀랑 처먹고 잠수 타려 했던 거 아니지 너? 오빠, 내가 그런 애를 보여? 야,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밖에 더 하냐고. 사실은 우리 오빠 때문에. 오빠도 알잖아, 우리 오빠. 오빠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고 장사한다고 결혼 반대하는 거. 오빠한테 허락받고 나서 오빠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 야. 남자가 대학 졸업장이 뭐가 필요하냐? 어? 오빠처럼 돈 많이 벌고 너만 사랑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그렇게 말했지. 오빠, 그러면 오빠가 내일 와서 오빠한테 오빠가 허락받으면 안 돼? 그래, 오빠가 허락받아라. 내일 다시 우리 집 앞으로 와라. 어? 오빠한테 말해놓을게. 알았다, 내가 허락받자. 그는 발론에게 돈을 준 또 다른 남자였다. 아, 도대체 몇 명이야? 그 다음 날인 추적 10일째.
약속이 있는 듯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최영란.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드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한테 신고할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 몰라, 짜증나 죽겠어. 오빠, 나 무서워. 왜? 아니 좀 정확하게 말을 해봐. 무슨 일이야? 며칠 전부터 어떤 남자가 자꾸 나 쫓아와.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도 하고 집 앞에서도 기다린다니까? 아니, 이거 스토커 아니야? 언제부터야? 한 열흘 정도 됐나 봐. 무서워. 괜찮아. 오빠 해결해 줄게. 오빠 믿지? 오빠, 나 오늘 무서워서 그러는데 집까지 데려다 주면 안 돼? 그래, 알았어. 나 이따가 집에 데려다 줄게. 고마워, 오빠. 취재팀조차 보지 못했던 스토커가 있다고 주장하는 최영란. 과연 스토커의 존재는 진실일까? 최영란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는 남자친구. 그녀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데. 이윽고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최영란 때문에 큰 다툼을 벌이는 두 남자였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스토커가 있다고 주장하는 최영란의 의도는 무엇일까? 마치 옷을 갈아입고 날마다 다른 남자와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최영란. 그리고 그 남자들에게서 스스럼없이 선물과 돈을 받아 챙기는 모습이었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그 전의 남자를 스토커로 속여 예전의 관계를 정리하는 최영란의 모습이 가감없이 데미지 카메라에 포착됐다.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새 또 작업을 하셨어? 야, 너 저 많은 남자들 만나려면 오래 지나겠다. 지나겠어. 내가 알아서 관리할 문제니까 신경 끄셔. 뭐? 저 남자들 내가 다 좋아서 만나는 거거든? 그리고 저 사람들도 나 좋아서 만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쟤들이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알면 그래도 상관없을까? 야, 쟤들은 너한테 이용당한 거 알고 있냐고. 이용하긴 뭘 이용했다고 그래? 나 쟤네 다 좋아서 만나는 거야. 쟤는 멋있어서 만나고, 쟤는 잘생겨서 만나고, 너는? 넌 띨띨해서 좋아했다? 아, 너 진짜 한 번만 더 띨띨하다고 해봐라. 너 죽는다, 진짜. 어? 자, 최영란 씨. 물론 저 한 번에 한 명만 사귀라는 법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추적 화면을 보고 나니까 최영란 씨가 남자분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용이라니요. 전요, 정말 기회만 된다면 한 번에 한 남자만 만나고 싶다고요. 하루에 한 명이겠지. 넌 조용히 해. 근데 정말 남자들이 저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데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만나는 남자들도요, 제가 다 자기만 만나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속이고 만나지 않는다고요. 그 남자들한테 저는 남자친구 있다고 다 말하고 만난다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야, 그럼 넌 네가 잘했다는 거야? 어? 너 좋아하는 남자들 배신해가면서 그렇게 딴 남자들 만나고 돌아다닌 게 네 잘못이 아니란 거냐고. 야, 그럼 안 만나면 되잖아. 그게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 아, 저기 나봐요, 저기. 왜 이러는데? 니네 진짜 쿨하지 못하게 왜 들이래? 그래, 너 되게 쿨하다. 아니, 그렇게 쿨해가지고 헤어지는 사람들 다 스토커로 뭐냐? 너 얘도 스토커로 몰고 나도 스토커로 몰았잖아. 그래. 그리고 저기 불쌍한 남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스토커 맞긴 맞냐? 야, 네가 수작 부린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니네를 스토커로 몰았어? 내가 빛이 좀 있다고 하니까 니네 꼬랑지 내렸잖아. 꼬랑지 솔랑 내려놓고는. 그리고 저 사람은 진짜 스토커야. 알아? 요즘 귀찮게 들러붙길래 사귀는 오빠한테 좀 말한 것뿐이라고. 알고나 말 좀 해. 웃긴다, 진짜. 예, 자,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모두 진정을 마시고요. 저희 선호적의 데미지에서는 반론인 최영란 씨의 말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반론인 현재
교제하고 있는 남성들을 직접 만나서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반론인 최영란 추적 10일째에 그녀 때문에 큰 다툼을 벌였던 두 남자. 데미지 추적군은 그 남자들을 직접 만나 최영란에 관해서 좀 더 깊이 물어보기로 했다. 그거 안 추워? 뭐 하는 사람들이 당신? 아니 저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아 개각 시간 꺼져. 추적팀은 그 남자를 오랜 시간 끝에 설득. 근처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인터뷰를 듣기로 했다. 남자분이랑 싸우시는 것 같은데 왜 싸우신 겁니까? 아니 제가 혜련이하고 만난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오빠가 자꾸 결혼을 반대하길래 지금 같이 허락을 맞춰. 기름이 도대체 몇 개냐? 어? 아 다짜고짜 주먹질 하자 X가. 아 장례 회사를 차려. 아 대학 못 나오면 결혼도 못합니까? 내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한편 같은 시각 또 다른 추적팀이 강준혁을 설득 공원으로 오고 있었다. 어, 아직까지 여기 있어. 아우 이 X가 진짜. 형님 왜 그러세요? 잠깐만 참으세요 좀. 형님? 아 내가 왜 네 형님이야? 어? 난 혜련이 남자친구야 임마. 찍지 마 이거. 야, 혜련이 가. 혜련이 친오빠 아니십니까? 당연히 저한테 형님 아닙니까? 친오빠? 에이, 누가 친오빠야? 난 혜련이 남자친구라고. 남자친구. 아, 정신 차려 이 X야. 찍지 마 이거. 아 치워보셔. 잠깐만 잠깐만. 예. 이분 소개받으신 겁니까? 어떻게? 아니 오늘 내가 혜련이 오빠한테 결혼식 허가를 받으러 왔거든. 아 예예. 예. 무슨 결혼이야? 근데... 결혼은 야. 있어봐 이씨. 잠깐만 너 야 혜련이 오빠 아니야? 야 잘하면 치겠다. 아 좀 비켜봐 이거. 치워 이씨. 아 이거 진짜 이씨. 정말 진정하죠. 아 지금 그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내가 야 조용히 야 뭘 조용히 해. 내가 어떻게 하냐고. 예, 예. 저게 우리 혜련이를 스토킹을 하잖아. 스토킹을 죽으려고 하기. 죽여봐 죽여봐 이씨. 야 정신 차려. 어? 혜련이랑 난 6개월 동안 사귀었어. 웃기지 마. 나 1년 사귀었거든 혜련이랑. 무슨 1년 동안 사귀어. 야, 오히려 사귀면 스토커가 되는구나, 너는. 어이가 없네, 진짜. 혜련이가 우리 속인 거야? 나 속인 거야, 헤련이가? 속여? 야, 야, 헛소리 하지 마. 존재하지도 않는 스토커를 주장하며 전에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최영란. 과연 그녀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 혜련이랑 난 6개월 동안 사귀었어. 웃기지 마. 나 1년 사귀었거든, 혜련이랑? 무슨 1년 동안 사귀었어. 지가 1년 동안 쫓아다닌 거지. 존재하지도 않는 스토커를 주장하며 전에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최영란. 과연 그녀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 왜 저 사람들만 믿는데요? 쟤 다 거짓말이에요. 제 말이 진실이라고요. 최영란 씨. 최영란 씨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 말이 진실이라니까요. 제 말을 믿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최영란 씨를 만나고 싶다는 또 다른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준혁 씨 나와주시죠. 아, 진짜 짜증나. 강준혁 씨. 야, 가긴 어디 가? 어디 가? 빨리 앉아라. 어? 혜련아, 지금 다 무슨 말이야? 어? 그때 그 사람 네가 스토커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때렸던 거고. 너 설명 좀 해봐. 형 씨, 제 이름 어? 혜련이가 아니고 영란이, 영란이. 어? 형 씨도 쟤한테 속은 거. 그나저나. 형 씨도 모피 사줬어요? 예? 걔는 롱코트 사주고 나 반코트 사줬는데. 야, 형 씨 못 사줬어. 야 쪽제비 넌 가만히 좀 있어. 오빠 싫다는데 자꾸 쫓아다니고 그런 게 스토커지 뭐가 스토커야. 야 내가 지금 너하고 말장난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줄 알아? 너 뭐야 그동안 나 이용한 거야? 그래? 쟤네들 말 다 사실이냐고. 아니야 나 오빠 진짜 좋아해. 정말이야. 야 지금 좋아하고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야, 강준혁 씨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진정을 하시고 자리 좀 해주십시오. 강준혁 씨, 지금 최영란 씨는 교제하고 있는 남성분들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만나셨다는데 그 말은 사실입니까? 예, 예. 만나고 있다고는 얘기했어요. 하지만 날 더 좋아한다고 금방 다 정리하겠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만났던 거예요. 너 나한테 다 정리한다 그랬지? 그래, 나 오빠랑 약속 지켰어. 쟤네 봐, 내가 다 정리했잖아.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오빠가 정리해줬고. 나 오빠랑 약속 다 지켰다니까. 야, 그럼 아까 그 딴 놈들은 뭔데, 어? 그 놈들이랑 왜 데이트 약속을 하는 건데? 오빠! 오빠까지 도대체 왜 이래? 오빠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 정리하랬지? 앞으로 새로운 남자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 와, 진짜 어이없네. 와, 진짜 어이없다. 너 그동안 나 가지고 노는 거야? 오빠, 그래? 오빠 진짜 왜 이래?
오빠 내가 싫으면 말어. 싫으면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어 미치겠네. 야 네가 나 가지고 놀아 지금? 어? 아유 쟨 얘기 더 이상 들을 필요 없고 가자고. 가 경찰서 가가지고 얘 사기죄로 처벌하면 끝이니까. 그래 야 너가 콩밥 좀 먹어봐야 돼. 어?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 안 하지. 야 혜련아 나 너 진짜 좋아했어. 어?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형씨 혜련이가 아니고 영란이라니까. 아씨 넌 빠져 이 띨띨한 놈아. 아 형씨가 빠져. 아 너야 너. 야 너 가자고. 너 가자고. 이거 놔. 어디서 손대. 멍청해가지고 니들이랑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어? 야 소리 비켜. 야 가긴 어디 가. 이거 놔. 니가 안 놔. 야 니네 그거 안 좋아? 야 소리 비켜. 야 너 뭐야. 비켜. 야 기다고. 뭐야. 야, 너 괜찮아? 야 니들 얘 홀몸 아니야 지금. 뭐? 얘 뱃속에 있는 애 죽이려고 지금 작정했어? 니들 내 말 똑똑히 들어. 얘 뱃속에 있는 아이 니들 중에 얘 한 명이야. 알아? 이 안에 애 아빠가 있다고. 최영란 씨 친구분 되신 것 같은데 방금 저 최영란 씨가 임신을 했고 그 임신한 아이가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 임신 3개월 됐대요. 쟤네들 만나는 동안 임신한 거라고요. 야, 니들 애하고 잘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는데? 야, 채혜련, 너 이거 무슨 말이야? 어? 너 임신했어? 그래? 진짜야? 까고 있네. 네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애라는 거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있어? 방법 있냐고. 야, 또라이 같은 놈아 왜? 너한테 책임질 애가 막 없나? 몰라. 니들 내 말 똑똑히 들어. 애 태어나면 친자 확인할 거니까 그때까지 애 몸에 손 하나 갖다 가지 말라고. 야 그리고 니들 연애도 하지 마. 알아들었어? 저거 거짓말이죠? 저요 쟤랑 한 번밖에 안 잤어요. 야 딱 한 번만 자도 얘는 생길 수가 있거든? 애가 착해서 그냥 다 얘가 다 돕고 얘 혼자 키우겠다고 그랬는데 니들이 여기까지 애를 끌어올렸으니까 니들이 다 책임. 아유 진짜 미치고 한정하겠네. 아 나 몰라 몰라. 형씨가 최근까지 사귀고 있었으니까 형씨가 책임져. 언제 봤다고 형씨야 너는. 아 그럼 아저씨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아 나 진짜 예. 씨. 자 잠시 진정들 하시고요. 이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저조차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상황을 쭉 지켜보신 판정단 여러분은 누구 입장에서 어떤 해결점을 제시할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뢰인 발로니 측 중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판정단에게 묻는다. 판정단의 선택은? 네, 의뢰인 두 분, 발로닌 네 분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와 진짜 생각 없는 사람들이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발로닌 뭐 영상 보니까 혜련 씨, 미진 씨 참 이름도 많으시던데 진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건 알아서 뭐 하게요? 제 이름 불러주실 일 없잖아요. 아니 그것부터 너무 거짓인 게 드러나서요. 지금 발로닌처럼 여자가 자기 외모만 믿고 남자 등쳐먹고 속이고 이래서 여자들이 욕먹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욕먹을 짓 좀 하지 마실래요? 저 지금까지 욕먹일 짓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남자들이 저 좋다고 한 건데 제가 그게 욕먹일 짓인가요? 지금 발로닌 때문에 여자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니고요. 의뢰인 같은 남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로닌이 욕을 먹는 겁니다. 맞아.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셨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남자 배신할 때는 가방이다 뭐다 사주시면서 부추겼으면서 자기 배신하니까 그게 억울해서 가방 받고 싶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두 분 형제라고 하지만 하나도 안 닮으셨거든요. 아니 저기요. 예? 얘 남자 그렇게 많았으면 저요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제가 미쳤어요? 진짜? 예, 발로닌 아, 참 남자 그 만나면 울렁증 있으시다고 뭐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두 명의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발로닌 먼저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 너무 부도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발로닌 같은 여자 만날까 봐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그쪽 예. 싫거든요. 아, 예, 예. 물론 그러시겠지만 진짜 발로닌 같은 여자 정말 안 만날 수 있는 정말 교훈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뢰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물건을 받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수업료 내고 정말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그냥 툴툴 털어버리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 사랑한다고 할 때는 선물 다 주고 나중에 헤어지자니까 선물 다 도로 빼서 다시 달라고 하시고 저도 참 무섭네요. 의뢰인 같은 남자분 만날까 봐. 저기요.
우리들도요 그쪽 분 만날 생각 없거든요. 그쪽 분은 저희 우리 스타일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받아간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인데. 내가 너네한테 뜯어갔어. 네가 좋다면서 나한테 준 거잖아. 야, 내가 그 다이아몬드 말했잖아. 그거 살려고 진짜 고속도로 한 구간 깔았다니까. 내가 깔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인데. 정말로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깐 거 아니야. 장신들, 정말로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돈 다 처박은 거라고. 왜 그걸 모르냐고. 아, 나 그만 진짜. 좀 하지. 쪽팔린데. 아, 쪽팔려요. 난 쪽팔려. 쪽팔린데. 그렇지만 남자로서. 아,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더 웃긴 거 아니야, 지금? 아, 나 미쳐. 아, 나 다른 진짜. 자리 없어요? 어? 아, 나 쪽팔려서 같이 못 듣겠네, 진짜. 나 당신 싫어. 뭐 어쩔 건데? 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자, 잠시 저 진정들 하시고요. 예. 아, 지금까지 판정단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뭐 의뢰인 발로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저희 선우조교 데미지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은 없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적을 계속해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추적 X파일. 여러 명의 남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발론인 최영란. 추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녀는 수많은 남자들을 우연을 가장해 만나고 있었는데 최영란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데미지 추적팀은 발론인 최영란의 연장 추적에 들어갔다. 최영란 연장 추적 12일째.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선 최영란. 추적팀은 조심스레 그녀의 뒤를 쫓았는데 최영란은 시내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임신으로 인한 정기적인 검사를 위한 듯 했는데 산부인과를 나온 최영란이 향한 곳은 병원 근처에 위치한 아기 용품점. 그녀는 아기에게 필요한 갖가지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현재 임신 중이라는 최영란의 주장은 사실인 듯 했다. 오후 무렵 시내의 한 카페를 찾은 최영란. 그녀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이 남자 역시 최영란과 연인 사이로 모였다. 연장 추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최영란의 남성 편력이 끊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최영란 연장 추적 14일째. 어디론가 향하는 최영란. 그녀는 시내의 한 보석 판매점을 찾았는데 아저씨 있잖아요. 네. 이거 편집별로 된 거 아니거든요? 예. 이거 그때 한 400에서 500 정도 주고 샀는데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상태가 좋거든요. 너네한테 받은 거 아니거든? 가만히도 있어라. 이거 착용 한 번도 안 했어요. 나한테 받은 것도 저렇게 팔아먹어. 많이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품 귀금속을 되팔고 있는 최영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또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 최영란이 찾은 곳은 전당. 그녀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각종 고가의 물건들을 맡기고 돈을 융통하고 있었다. 그래, 우리가 사준 것들 다 저렇게 팔아먹었고 어? 그 돈 갖다 뭐 했었냐? 어? 최영란 연장 추적 15일. 야, 그동안 좀 뭐 했냐? 이른 아침부터 친구 정아진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은 최영란. 왜 저런 것까지 방송에 나오죠? 방송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 추적팀은 밖에서 두 사람을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시간쯤 빠르자 친구 정아진의 보증을 받으며 밖으로 나오는 최영란의 모습. 않았는데. 그녀는 어딘가 몹시 아파 보이는 기색이었다. 야,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산부인과 가서 뭐 한 거냐고? 최영란과 정아진은 야, 인근에 위치한 한 음식점으로 향했는데 먹어.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숙도 여기 싶어서. 안 돼. 빨리 먹어. 유산도 출산이랑 같은 거란 말이야. 어? 뭐 애를 가졌어? 애 두 사람의 대화로 알 수 있었던 놀라운 사실. 끼고 있네, 진짜. 바로 최영란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 인간이니? 양심도 없어? 최영란 연장 추적 17일째. 신중을 기해 최영란을 뒤따르는 추적팀. 누군가의 병문안을 온 것일까? 그녀는 외곽의 한 병원을 찾았다. 추적팀은 각별히 주의하며 최영란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엄마? 야, 저희는 뭐야? 네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최영란을 향해 엄마라고 호칭했다. 당황한 추적팀은 병원에 있는 이 아이가 골수함을 앓고 있다는 것과 최영란이 친모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야, 너 저거 뭐야? 이 딸이야? 그날 저녁. 미치겠네 진짜. 놀고 있어, 알았지? 병원으로 찾아온 친구 정하진. 왜? 웬일이야? 너 그 선배랑 아직도 연락 안 돼? 야, 너 장난 아니야? 유학 간 뒤로 연락 온 거 너도 알잖아. 그 자식 정말 나쁜 X야. 지 딸이 태어나서 저렇게 아픈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근데 너 언제까지 남자들한테 그러고 살 거야? 복수는 그 X 만나서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 네 몸 버려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독하게 살아야 되겠냐고. 내가 뭐 어때서? 야, 너는 걔네 그 선배랑 다 똑같아. 너도 봤잖아. 나랑 한번 자고 싶어서 안 달라는 거. 야, 그 선배한테 한 짓은 우리한테 똑같이 한 거야? 우리 은하 같은 애 만들 수 있는 거 상상도 못 할 걸? 사내들은 다 똑같아. 개념 없는 놈들 등쳐서 우리 은하 내가 살리겠다는데 그게 잘못이야? 최영란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추적팀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아이의 존재를 중심으로 추적팀이 알아본 바. 최영란은 대학 시절 한 선배로부터 원치 않은 하룻밤을 강요당해 임신을 하게 됐는데 차마 아이를 지울 수 없었던 그녀는 낳아 기르기로 결심. 하지만 아이가 골수암이라는 병을 앓게 되자 성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상 남자들을 향한 한 여자의 복수. 하룻밤만을 원하는 남자들에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보상받고자 했던 반론인 최영. 그녀의 안타까운 분노가 데미지 추적 결과 밝혀질 수 있었다. 애까지 딸리게 지금 날 꼬신 거였냐? 어? 야, 애 뱉다며, 임신했다며. 너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야, 임신했었어. 눈으로 확인했잖아. 말해보라고. 아니, 네 애 치료비를 왜 우리 주머니에서 타고 다 털어가는데 왜? 어? 야, 뭐야, 너 저리 가. 야, 왜 털어가냐고? 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 네가 해결해야지. 왜? 우리가 만만해 보였냐? 만만해 보였어? 어? 야, 형 가자. 야, 너 진짜 열받는다. 어?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어? 알았어? 자, 어레인. 어레인. 가자, 가. 어딜 가? 야, 아, 안 갈 거야. 해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 형이 내 몫까지 다 해결하고 와. 나 그냥 갈 테니까. 야, 너 어디 가? 어레인. 자, 최영란 씨. 최영란 씨 심정 저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픈 아이의 치료비를 위해서 이렇게 남자분들을 만나 오셨습니까? 네. 그럼 안 되나요? 쟤네도요, 은하 아빠랑 똑같은 애들이에요. 머릿속엔 온통 여자를 한번 잡을까 하는 생각뿐이라고요. 책임감 없는 놈들. 은하처럼 지들이 뿌린 씨앗이 아빠 없이 어디선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야,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야? 어? 네가 지금 떳떳하다는 거냐고. 야, 니들도 은하 아빠랑 똑같다는 소리야. 왜? 재미만 보고 책임을 안 지시겠다 이거야, 지금? 야, 책임을 돈으로만 지냐? 어? 넌 돈으로도 만져? 넌 빠져. 그럼 뭘로 책임질 건데? 나랑 결혼이라도 할래? 내가 칼 맞았냐? 어? 너 같은 거 내가 결혼 왜 해? 야, 막말로 얘기해서 네가 미혼모가 되고 네 자식이 아픈 게 우리 책임인데, 어? 너 혼자 피해자인 척 굴지 마. 재수 없으니까. 네가 행실을 똑바로 못했으니까 네 인생이 이따위로 된 거 아니야? 야, 같이 좋아해놓고 무슨 소리야? 야, 니네들 책임질 일 생기면 꼭 여자 행실 탓하더라? 어우, 치사한 것들이다, 진짜 너희들. 그래, 나 치사한 아니라고! 다 토해내! 다이아 반지 다 토해내! 어? 왜 사람 X하게 만드는데! 나봐. 어? 너, 내 돈 3천만 원 가지고 와, 알겠어? 못 줘. 미쳤어? 너네가 좋아서 준 거 한 푼도 못 줘, 알았니? 이거 놔! 치사한 야, 와! 야! 아, 좀 놔봐, 이거! 오! 야! 야, 너 거기 안 서? 야! 야, 빨리 나와. 아이고, 안 쓰냐고! 야, 그래! 나가는 길 경찰서 가자! 빨리 경찰서! 야! 빨리 가고 있는 게!
야, 여기서 뭐해? 어? 임신을 하고 뭐 어때? 야, 아, 야, 됐어, 이제 겹쳐서 가면 돼. 야, 어? 야, 너도 오라고? 채영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교제를 해서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남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고가의 선물 등을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채영란의 그러한 사기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재산상의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채영란을 상대로 해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영란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에 겪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 또한 민법상 가능합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젊은 세대들의 사랑을 빗대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인스턴트식 사랑인데요. 이런 인스턴트식 사랑 속에서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사랑은 진심과 정성을 가지고 길러야 하는 화초 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연을 함께하면서 사랑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데미지의 추적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